자, 제가 창고에 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타일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온 길에 그냥 뭐 우리 제 창고도 어떻게 생겼나 좀 한번 보여주고 해보려고요. 저는 지금 뭐 현재 뭐 업체나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하나랑 저희 이제 설비 세팅 하시는 분 하나랑 저랑 이제 셋이서 쓰고 있는 창고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세팅 부장님이 어디 타일 가게 일이라고 돈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타일을 갖고 왔는데 어디 다 후지구리한 거 갖고 왔어요. 버리라 그랬더니 한쪽에다 이렇게 다 싸놓은 상태예요. 자, 한번 싸놓은 상태고, 자, 요거 이제 어저께 오후에 저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물건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는 상태고요. 저것 때문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뭐 물건이 다른 거 들어왔나 해가지고 이제 와서 본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폐자재들 막 타일 붙이고 남은 거뭐 청소하고 남은 거 이런 거 이제 철거는 철거팀이 따로 어차피 하주를 주니까 철거는 없고요. 그런 찌꺼기들이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6바레트 들어왔네요, 어저께. 자, 16바레트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제 영상이 타일이 다 비슷해요. 하얀색, 아이보리색, 그레이,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가지 색깔일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배우는 거는 타일은 다 비슷합니다, 독일용 타일은요. 독일 타일은 뒤에는 다 독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색깔만 바뀌는 거예요. 색깔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로 그냥 질리지 않는 것들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요. 18바레트에 들어왔으면 뭐해. 이거 하나도 안 까놨네요. 원래 이제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날 바로 샘플을 하나씩 까가지고 이렇게 내려놔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왔는데 뭐 요번에 이제 뭐로 무슨 어떤 걸로 들어가나 해서 보여주러 왔는데 지금 그게 없네요. 지금 다 까놓지도 않았고. 자, 이거 이제 저희 이제 도기들 인토꺼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자, 액세서리 제뭐 세입자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싸구려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물건을 도매로 받아오는 상태가 되니까는. 도매로 받아오니까는 지금 물건을 뭐 싸구려를 해가지고 뭐 저가형 완전 초저가형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화장실을 씁니다. 저희 제품도 그냥 일반적인 거 쓰고요. 자, 지금 타일이, 자, 우리 뭐 타일 쪽이니까 타일 얘기나 해야지 뭐. 자, 이런 것들 이제 쓰고서 남은 것들 이런 거 이제 쓰고 남은 거 이제 찌꺼기들이고요. 이런 거 이제 뭐 조금씩 들어간 데거나 뭐 필요하면 뭐 조금씩 갖다 쓰는 거고. 자, 주방 타일. 요거는 주방 타일입니다. 주방 타일.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주는 주방 타일 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흰색하고 그레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레이도 제가 지금 마음에 드는 타일은 아니에요. 이 타일이 마음에 드는 타일이 아니고요. 요거 요 앞전에 있던 건데 그게 겨울에서부터 이제 물건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고 주방 타일이 지금 없네요. 주방 타일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돼 있고. 요거는 250에 400. 이거는 그냥 몇 바레트 한 대여섯 바레트 받아놨다 그냥 폐타일로 쓰고 아무데나 그냥 간단간단한데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자, 쪽마루는 완전 다 바닥났네. 완전히 바닥났네. 쪽마루 하고 지금 이만큼 받은 만큼 거의 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주방 타일하고 5돈 최소 5돈 차 하나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주방 타일하고 쪽마루가 지금 없네요. 앞으로 쪽마루 한동안 안 올라오겠는데 사진이요? 쪽마루 없는 거 보니까 물건 빨리빨리 받아야 되겠네요. 자, 제가 하는 일이 이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타일이 다 비슷한 거고. 뭐 어차피 우리야 뭐 타일이 비슷한 뭐에 현장이 다 틀린 거니까 그 현장에 따라서 그걸 배우는 거니까 타일은 다 비슷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 일하는 방식 그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죠. 기술을.
제가 뭐그제 기술이 뭐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고 하다 보면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차피 배우시는 분은 뭐 뭐든지 일단 습득은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은 저는 외국 나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뭐 필리핀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뭐 파라과이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베트남을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까지 그냥 자료를 좀 남겨볼까,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 좀 배울 수 있게 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자, 제가 뭐 이제 저희 이제 그 창고 안에 있는 조그만 이제 사무실이고요. 그냥 여기 앉아서 담배나 피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전기, 이것도 지금 다 빠졌네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기도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싸게 놓아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이거는 이제 제 일이 아니고 인테리어, 여기 같이 쓰는 인테리어 사장 일이고요, 이거는. 자, 저기도 있네. 그러면 이제 저 캠핑, 지금 이것도 쓸데없어서 다 남들 주고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 캠핑 장비들. 자, 우리 이제 하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땐또 많이 남잖아요. 가족들하고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낚싯대는 제가 보트가 있었어요. 이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아유 다 귀찮아서 그냥 팔아먹었는데, 보트 해가지고 우리 일 없는 날 이런 날 사람들하고 낚시도 다니고 그냥 재밌게 살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 취미로 금속 탐지 이라는 거 잠깐 하고 있고요. 자, 이게 그냥 타일공,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제가 뭐 세입장이라서 뭐 싸구려 안 쓴다는 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브론즈, 이거 코너비드, 아이 이거 뭐야, 아이 코너 선반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이런 거 달아주고 있어요. 완전 싸구려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제가 세입자용을 주로 치지만 저 싸구려를 쓰지 않아요. 이게 300각짜리 타일도, 아 600각짜리 타일도 뭐 이렇게 뭐 싸구려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 600각, 이거 그냥 시중에서 다니는 600각이에요. 자, 다만 이제 저희가 싸게 치고 양떼기를 하느냐고, 그냥 저희가 도매로 갔다가 한 1,000만 원어치씩 사다가 쟁여놓을 뿐이고요. 자, 모두들 화이팅 하고요. 배울 때뭐 어차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좋은 길도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